안녕하세요. 뉴타임 WTV의 뉴타임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요청해 주셨던 어메이징 야마구치 리볼트에서 나왔었던 카니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또 제가 하는 거니까 또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거의 다 보이죠? 이중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푸짐한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모습 보이고요. 어메이징 야마구치 리볼텍이라고 나와 있고 카니지. 그리고 옆에 보면은 코믹스 모습들이 뒤에 배경이 되어 있고 뒷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도 굉장히 좋죠? 이런 디자인 좋습니다. 약간 정신사나운 것 같지만 카니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준 위쪽은 이렇게 코믹스의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멋있다. 딱 카니지스러운 느낌. 타이오도 제품, 회사 전화번호, 고객센터 이런 것 같아요. 박스 열어서 패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박스를 열었더니 안에 너무 간지나는데요, 이거. 배경지는 아니지만, 카니지의 이 일러스트들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박스는 안녕 치워주시고, 자, 패키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촉수가 엄청나게 많죠? 역시 카니지야. 아, 좋습니다. 자, 요렇게 뒤에 보니까 뒤에도 이 촉수로 되어 있는 무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오랜만에 설명서 한번 펴볼까요? 등에다가 어떻게 꽂아라, 무기는 이렇게 교환해라, 얼굴은 이렇게 해라, 눈을 갖다 동봉되어 있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게 눈을 갈아줘라, 그런 거예요. 조인트 뺄 때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도구 여기. 이렇게 설명서 오랜만에 한번 봤고요. 자, 설명서도 일단 제끼고 아주 푸짐해요. 한동안 정말 구하기 힘들었는데 재판을 해줘가지고 저도 재판 때 구했습니다. 아무튼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잘 나왔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리볼텍은 그냥 막 가지고 놀 수가 없는 장난감이에요.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운 피규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포징을 지어놓으면 아주 간지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리볼텍 종류는 애들한테 막 갖고 놀으라고 사주기에는 사실 불합격이에요. 하지만 조금 이제 손에 익고 포징을 좀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습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포징을 잡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리볼텍 제품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조형이 굉장히 과하게 아주 괴랄하게 나왔어요. 이 보통 조형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근육이 갈기갈기 찢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게다가 가동성까지 가미된 거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보실까요? 얼굴 보십시오. 눈 굉장히 지저분하게 잘 나왔죠? 얘는 깨끗하면 안 돼요. 카니지는 뚝 벌어져 있는 입인데요. 닫혀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입이 쫙쫙 벌어지죠. 혀도 잘 보이고요. 뭔가 자잘한 게 많죠? 이런 것들 느낌들. 심비오트에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 자, 목 조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런 심줄들 근육의 조형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슴 쪽 보게 되면요, 와, 이거 보십시오. 이게 갈기가, 이게 데피니션도 아니고 거의 그냥 피부를 벗긴 듯한 그런 조형이 되어 있어요. 옆으로 와서 보시게 돼도 함두 근육도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심줄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잘한 심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징그러워요.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데 이것도 구멍이에요. 티가 별로 안 나죠. 아, 요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구멍에다 촉수들을 꽂는 건데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돼도 완전 연결세가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닌 게 아니라 나쁘죠? 네. 너무 조인트가 보여버리니까. 하지만 이제 가동했을 때 리볼텍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게 다 용서가 되긴 해요. 등 근육도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가동될 수 있게 해줬고요. 얘를 구부리더라도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팬티 엉덩이 뒤쪽도 이렇게 조형을 해줘가지고 가려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복부 쪽을 보시게 되더라도 위쪽이랑 연결되는 부위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팬티도 막 심하게 덜렁거리지 않아요. 조인트가 잘 안 보이게 돼 있고요. 허벅지 쪽도 이런 조형들 좋습니다. 이렇게 절개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살펴보고요. 무릎 조형도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가동될 수 있게 해줬고요.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손에 좀 거슬립니다. 이런 것들도. 예, 종아리 쪽도 조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도 이렇게, 발바닥도 이렇게. 조형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가동성 한번 볼게요. 가동성 보려면 일단 옆에부터 볼게요. 안쪽에 보면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통에 연결하는 거, 목 쪽에 연결하는 거. 조인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고 뒤쪽으로도 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끼면 아주 어마무시하게 제껴지죠. 턱관절 얘도 덜렁거려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에 조인트까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더 움직입니다. 쫙 벌려줬을 때 아주 그냥 흉측하죠. 네, 입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져?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목이 이제 밑에 쪽에 몸통 쪽이랑 붙은 목의 파츠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라쳇으로 이 경쾌한 소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도는 한 이 정도. 옆에로 이 정도. 이게 돌려주면 더
움직이겠죠. 베놈도 그랬는데 어깨 쪽 절단해줘가지고 여기 움직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 정도, 뒤로는 이 정도 제껴져요. 팔 가동성을 보게 되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누구나도 알아볼 수 있는 이중관절, 여기 몸통 쪽과 팔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특히 이렇게 앞으로 쭉 뻗는 포징을 했을 때에는 이거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이중이다 보니까 내리면 여기 조인트가 보이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나쁘진 않아. 근데 조금 이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각도라던가 이런 걸 잘 맞춰줘야지 예쁘지, 그냥 하면 좀 그래요. 아무튼 뭐 돌아가는 거 잘 돌아가고요. 이쪽도 또 잘 돌아가고요. 자, 여기 2두에서 3두에 연결되는 데는 다 붙어 있어. 가지고 그 대신 여기서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박 쪽에 보시게 되면 크게 보이죠. 여기 크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을 보시면 볼 조인트처럼 돼 있어서 이 밑에가 하박이 따로 자유롭게 또 움직입니다.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접혀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안이훤이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 팔목도 여기 볼 조인트라서요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명치 쪽 보시게 되면 여기 연결 부위로 돼 있는데 생각보다 뜨지 않고 잘 포징이 되게끔 가동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 앞으로 숙이는 거 정말 잘 되네요. 이 밑에 쪽도 가동이 되고요. 팬티 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가동 범위가 엄청 크진 않아요. 자, 고관절 보시게 되면 고관절 앞차기 요 정도 되고요. 이쪽이 절개가 돼 있어서 돌아가죠. 이렇게 제기차기도 할 수 있어요. 고관절이 더 확 더 옆으로 벌어져서 스트레칭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 뒤쪽에 걸려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벌어지는 거는 이게 다예요. 자, 무릎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심이 위아래로 바뀌어 있는 일중관절인데 여기도 라체처럼 돼 있죠. 무릎도 파츠가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관절 안 보이게 커버가 조금 되고요. 여기도 특이점이 요 밑에 쪽에 종아리 쪽에 절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접지력이 좋게끔 포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발도 발목도 잘 돌아가요. 요렇게 요렇게 잘 돌아가고 요렇게 요렇게 펴지고 앞에도 요렇게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파츠를 사용해서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따로 뭐 어떻게 이걸 여기다 껴라 이걸 여기다 껴라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껴도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큰 것들 보이고 중간 거 보이고 작은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제 멋대로 한번 껴볼게요. 멋있다. 이 정도 해줬는데요.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가니지 촉수를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지리네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영상에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촉수들도 붉은색에다가 거뭇거뭇한 어떤 약간 지저분한 이런 웨더링 효과 때문에 와, 너무 사실적이고요.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 같아. 야, 조형도 좋고요. 포징하기도 너무 좋고 포징해놨더니 만족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리볼텍 특성 때문에 약간 가동할 때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조금 손에 익는다면 얼마든지 갖고 노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일단 아무튼 이렇게 한번 포징해봤는데요. 매우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어메이징 야마구치 카니지 다른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구부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 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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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왜 이거를 여태까지 리뷰를 안 한 거지? 와, 예전엔 저를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뭐 그건 둘째치고 일단 제품 자체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재판하고도 남을 만한 포스를 보여주는 녀석이라서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마펙스도 카니지가 나왔는데 그거랑 물론 뭐 컨셉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비교가 안 될 만큼 포스가 엄청납니다. 진짜 쩝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카니지의 어떤 그런 흉폭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몸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포징을 하게 되면 역동적이면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찡을 잘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징도 좋고 조형도 좋고 도색도 좋고 아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네, 눈을 한번 갈아껴봤습니다. 눈 갈아낀 거 굉장히 쉽고요. 이 위에 뚜껑을 열어준 다음에 눈을 빼가지고 갈아끼면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사용하라고 도구를 주긴 하는데 도구 필요 없이 그냥 손톱으로 살짝만 띄어가지고 빼도 얼마든지 손쉽게 갈아끼울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짝눈을 한 모습이죠? 네, 근데 눈이 워낙 화려해가지고 다른 거 갈아껴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다음 포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무기 파츠 갈아 끼우기 전에 한번 우와! 무기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 쏟아가지고 아우, 도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살벌한 것들이 있는데 지 멋대로 조합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놀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무기를 갈아 끼우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지 무기의 대부분을 장착해봤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드네요. 장착하기가 거의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같아요. 막 디자인을 내가 해야 돼. 그 재미가 또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만지기가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에 끼고 있는 칼 파츠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어떻게든 끼워봤는데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살벌하네요, 진짜. 저한테 걸리면 그냥 뭐 달리는 거야. 그냥 베놈이건 스파이더맨이건. 아무튼 그런 모습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전시를 이렇게 해놓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네, 아무튼 어메이징 야마 마구치 정말 어메이징하게 잘 뽑아줬네요. 아무튼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카니지 요런 설정샷 한번 찍어봤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나왔죠. 스파이더맨인데 무슨 스파이더맨이냐, 마일스 모랄레스입니다. 마펙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검은 수트를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이죠. 네, 둘이 또 대결 구도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징해봤는데요. 예,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 마음에 매우 들어서 이대로 좀 전시를 하고 싶은데 네, 전시할 데가 없네요. 이렇게 포징을 해가지고 둘이 같이 설정을 해놓으면 너무나 역동적이고 누가 봐도 멋진 모습이 연출됐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고 참고해가지고 가지고 놀 때 더욱더 재밌게 가지고 노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리뷰로 다시 돌아왔던 저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봤었던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이 카니지는요, 조형부터 도색, 가동성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형 부분에서 관절이 좀 보인다는 거. 하지만 이걸 역동적인 포징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이 커버가 된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죠? 뭐 촉수가 살벌하게 있습니다. 카니지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 중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풍성한 촉수를 자랑하는 그런 카니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요. 일러스트에 나올 법한 아주 괴기스러운 그로테스크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나온 역대급 카니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